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MC를 맡게 된 민길스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네. 민길스틴은 누구 계시죠? 민길스틴. 이름이 민길스틴이라고 하셨는데. 망고스틴.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서 필리핀 친구들이 아주 상큼하다고 해서 민길스틴이라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 친구들이 지어줬어요. 왜 상큼하지 않나요? 어이가 없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세부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타갈로그 쓰는 게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필리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갈로그, 이 세부에서 사용하는 세부언어는 비사야라고 합니다. 비사에 대해서 간단한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기스틴 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에서는요, 세 가지 아침, 점심, 저녁, 안녕하세요 인사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자, 아침 인사는 비사야로 마이영 군탁. 자, 점심 인사는 마이용 하푼. 자, 저녁 인사는 마이용 가비. 마이용 하푼. 마이용 하푼. 마이용 하푼. 감사합니다. 땡큐. 살라마 뽀. 끝에 뽀를 붙여주세요. 뽀. 살라마. 살라마. 뽀를 붙여주세요. 뽀. 자, 필리핀 왔으면 우리 남자, 여자 다들 좋은 말씀 한 가지 배우셔야 되죠. 길을 가다 필리핀 정말 잘생긴 남자분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용하는 거 후아뽀. 후아뽀 뭐야? 정말 이쁜 여자분이 지나가요. 오, 후아빠 그러시면 돼요. 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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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빠. 너무 좋아합니다, 필리핀 친구들이. 자, 빵이시라는 표현은 아주 못생겼다는 뜻인데요. 친한 친구들, 필리핀 친구들에게 사용하면 아주 친한 농담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만약에 길 가는 아무나 보고 빵이 그러면 아시죠? 필리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호이, 빵이. 자, 세부에서 물건 살 때 필요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니, 빌라만. 가니는 이것. 빌라만은 얼마예요. 그래서 붙이면 가니 빌라만, 이것은 얼마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대, 네, 가니 빌라만,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면 하 마할 마할. 자, 물건을 샀는데 가격이나 물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 닌돗, 아니면 한 번 더 닌돗 까요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요란 표현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매우 좋다, 매우. 살라만 닌도 까요. 여기 현지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아떼, 가니 빌라? 원하는 땡킬로. 오늘들은 마할? 가니야 마항요랑 빌라? 섹스틸랑. 살라만 닌도 까요. 마영아폰 빌라 30 마할거니야? 라또로 오이. 오케이, 빵잇. 졸리비. 도리안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장 바베큐로 유명한 필리핀에서 도리안이라고요? 도리안 씨라고 하시나요? 네, 도리안이요. 도리안이 이름인가요? 네, 도리안이 제 이름이에요. 도리안은 무슨 뜻이죠? 필리핀 원래 아시죠? 도리안. 도리안은 냄새가 안 좋은데 저 필리핀 현지 친구들이 저한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도리안이라고 해서 저는 현지에서 도리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이나살은 뭐죠? 망이나살,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바베큐를 가장 맛있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망이나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망이나살을 드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앙원. 왕비앙원. 노하. 노하랑. 네네. 저기 핀란드랑. 우리야 씨. 네. 저거 32번이 뭔가요? 아, 저희가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이 번호가 오면 그때 저희가 음식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번호표입니다. 똑같은 번호표. 자, 우선 제가 주문하신 모든 음식을 우선 소개부터 시켜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시켰던 만오빠 살입니다. 닭다리 통구이 살. 마부이 바베큐. 돼지고기죠. 꼬치구이입니다. 이게 바로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할로할로라고 합니다. 에그 케이크입니다. 입에 살살 녹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걸하게 먹은 거 아니니까, 도리아 씨? 그냥 이게 정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이나살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 안 짜요. 그리고 기름이 쫙 빠졌어, 이봐. 안 짜, 안 짜. 정말 맛있어, 안 짜. 지금 왜 밥을 그렇게 먹는 거죠? 밥을 이렇게 그냥 거꾸로 물어다 먹는데? 현재 저는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마부이 비비큐 돼지고기 꼬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안 짜, 안 짜. 짜면 밥 먹으면 돼. 짜면 밥 먹으면. 밥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짜요, 안 짜. 안 짜. 밥이 되게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안 짜. 그래요? 안 짜요. 그럼 안 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얘는 계란이랑 우유랑 섞은 아주 부드러운 케이크입니다. 제가 직접으로 먹어볼게요. 달아. 정말 달아. 많이 달어. 많이 달아요? 네. 근데 맛있어. 자, 지금은 마지막으로 우리 할로할로 팥빙수인데요. 자, 보라색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자색 고구마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나나, 치즈, 콩, 팥, 파인애플, 젤리, 아시죠? 코코넛 푸딩.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빙수로 섞는 막대 과자요. 네네네. 우선 빨간색을 한번 먹고. 아무 맛이 없어요.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 보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당히 맛있어요. 즐거워요. 한국 팥빙수는 맛의 중점이 팥이라고 하면 여기에 맛의 중점은 달달함? 촬영을 해서 찍은 건데요. 머릿속은 언제부터 없으셨어요? 세 살 때 보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없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배가 엄청 부르게 많이 먹고 나왔는데요. 바베큐로 유명한 망이나살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안 짜요.
안녕하세요. 망구입니다. 오늘은 저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망구라고요? 네. 왜 그러시죠? 망구요? 네, 망구요. 망구가 이름이에요? 네. 제가 필리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망구는 무슨 뜻이죠? 필리핀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 네, 다들 아시죠? 멋지고 잘생긴 과일. 망고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망고, 구아뽀, 망구입니다. 오늘 좀 멋져 보이시는데요. 어디 가시나요? 오늘 저희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자주 다니는 필리핀 뷰티샵에 가는 중입니다. 럭셔리 미용샵인가요? 감히 말씀드리면 럭셔리 그 자체죠. 제가 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망구 씨, 그럼 전담 미용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망구인데. 당연히 있어야죠. 굉장히 비싸겠는데요. 금액은 뭐 기대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했으니까. 더 멋있어지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 멋짐은 남자의 자존심? 필리핀 읍내 아가씨들의 많은 사랑을 받겠는데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세부의 BTS? 방탄소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오늘 정말 멋져 보이십니다. 뭐 기본이죠 뭐. 전형 기사님이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때그때 기사가 바뀝니다. 개인 기사가. 여기가 럭셔리 미용실인가요? 네. 지금부터 제임스 버블샵에서 머리를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럭셔리하네요. 기본이죠. 제 전담 미용사입니다. 머리를 깎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 6분? 6분이나 걸려요? 그럼요. 제 머리는 소중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최고입니다. 망구 씨. 네. 가격이 얼마죠? 40페소입니다. 40페소요? 네네. 그러면은 40페소를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죠. 50페소예요. 10페소 정도는 팁으로 줘야겠죠. 10페소가 얼마죠? 200원?
Keep the change.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